선생님 이제 두 번째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네. 이 봄 분위기를 언급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정말 이쁜데 보세요 이렇게 실시를 위해서 제가 꽃다발을 다시 꽃 이렇게 예쁜 꽃이 네. 있는 이 야채 이름은 유초이. 그러니까 한국말로 우리가 유채라고도 하고요. 네. 또 여기서는 주로 중국 분들이 많이 파시는데 퍼머스 마켓에서 저는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는 유초이라고 미국 분들도 그렇게 많이 부르고 또 일본 분들은 나노하나. 나노하나. 예, 하나가 그 꽃이란 네.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꽃잎과 이렇게 대를 먹을 수 있는데요. 이런 걸 쉽게 구하지 못하신다면 우리가 쉽게 마켓에는 브로콜린이라고 있어요. 브로콜린. 이렇게 약간 얇은 브로콜리 같은데 그런 걸 이용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때 지금 맛있는 이 이제 유채로 어떤 제가, 요리가? 예, 파스타를 좀 담백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파스타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잎 부분과 꽃 부분 그리고 대부분이 있는데 자 이렇게 대부분은 조금 질기기 때문에 좀 해서 잘게 자르겠습니다. 제가 약간 쫑쫑 썰듯이 제가 아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중국 음식 중에서 뭐 초이삼이라고 있잖아요. 그 모닝글로리라고 그게 모닝글로리인가 네. 이게 네. 다른 거죠? 다르죠. 아, 네. 아 역시 네. 좀 아는 척 하려고 네. 했다가 네. 네. 이 꽃이 항상 이렇게 있어서 맛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이제 좀 잘게 준비했고 지금 팬을 네. 좀 달궈놨어요. 그래서 약간 달군 다음에 올리브오일을 좀 넉넉히 넣으시고 자 오늘은 마늘로 항상 이제 향을 내죠. 그래서 마늘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굉장히 담백한 요리예요. 그래서 다른 간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조금 칼칼한 맛에 이렇게 마른 고추, 페퍼로친이라 그러죠. 뭐 그렇죠. 취향에 따라서 아주 막 맵게 두고 싶다면 여러 개를 넣으셔도 되고 한 저는 두 개 정도만 네. 넣겠습니다. 자, 마늘을 넣고는 마늘 향을 이 올리브오일에 이렇게 우러나게 조금 너무 세지 않은 불에서 이렇게 볶아주세요. 자, 처음에 팬을 너무 많이 달구시고 오일도 너무 뜨거운 상태에 마늘을 넣으시면 마늘이 금방이 타버리면서 이 오일 자체가 오늘 소스가 될 건데 우리가 오일 파스타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오일에 이 마늘의 쓴맛이 우러나서 그 파스타 전체의 맛을 아주 망치게 돼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히 아주 세지 않은 오일부터 이렇게 마늘을 볶기는 하지만 볶는다는 느낌보다는 오일의 마늘의 향을 좀 이렇게 퍼지게 한다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살살 마늘이 약간 노란색이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 네. 그 오늘은 물론 소금 간도 저희가 하겠지만 엔초비로서 또 약간의 그 간도 되고 네. 또 이렇게 풍미를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초를 먼저 넣어서 볶아도 되는데 그러면 조금 배 쪽 이렇게 줄기 쪽 있죠. 조금 줄기 쪽 제가 이렇게 쪽이 조금 더 잘라서 먼저 줄기 쪽을 먼저 볶을게요. 조금. 네. 이 유채꽃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요. 저는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꽃을 이렇게 음식에 넣는 네. 굉장히 좋아해요. 네. 네. 그러니까 원하시면 먼저 엔초비를 넣으셔도 되고 저는 이 정도 포인트에서 자, 이 기름 쪽에다 넣고 이렇게 약간 으깨주시면 엔초비가 굳이 자르서 넣지 않더라도 이렇게 다 이렇게 뭉개지면서 맛이 어우러지거든요. 네. 네. 이렇게 볶아주면 우리가 그때 이제 꽃도 완전 그래서 뭐 저희는 꽃을 먹는 여자들 뭐 그런 꽃을 먹는 아우 지시 테레비 끄시면 안 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네, 제가 지시, 그 말은 티켓팅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네. 이렇게 조금 엔초비 냄새도 나고 마늘 냄새 그리고 이렇게 향긋한 냄새가 나는데 네. 자 이렇게 되면 거의 소스가 완성이 너무 쉬운 소스인데 자 어떤 분들은 나는 파스타가 국물이 없이 이렇게 올 파스타는 좀 그렇게 뻑뻑하게 먹는 게 좋다 하시는 분 있고 저는 약간 파스타가 홀홀한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파스타를 하실 때 파스타를 삶죠. 그러니까 뭐 짧은 파스타 오늘은 그냥 스파게티 면을 삶는데 보통 스파게티 면은 한 7분을 삶는데요. 포인트는 그 물에 소금을 좀 넉넉히 넣으시고 파스타의 면에 간이 배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면수를 항상 다 버리지 마시고 네. 한 컵 정도는 세이브를 해놓으세요. 아. 그래서 소스를 할 때 보충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자, 네, 지금 저희가 지금 부엌 쪽에서 이제 파스타 삶고 있는데 제가 그 파스타와 면수를 갖고 와서 소스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네. 스파게티 면이
이렇게 삶아졌죠. 네. 삶아지고 제가 이렇게 스파게티 삶은 면수 세이브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 일단 먼저 반컵 정도를 소스에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을 좀 이제 크게 해주시고요. 네. 소스가 바글바글 끓으면 이제 그때 면을 넣어서 버무리시게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파스타 삶은 면을 면 건지 다 버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굉장히 유명한 소바, 그러니까 메밀국수집에 갔는데요. 네. 일본 분이 하신 진짜 오래된 집. 그 집에는 메밀국수를 다 먹고 나면, 우리가 메밀국수는 이렇게 소스에 찍어 먹잖아요. 네. 이렇게 예쁘게 생긴 이렇게 주둥아리라고 하나요? 그 스파웃이 긴 주전자에 메밀 삶은 물을 주세요. 그러면 그 소스 저희가 먹던 데다 부어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마시는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맛있고 그 메밀 삶은 물을 그냥 먹었더니 너무 구수하고 또 소화도 잘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면수가 간도 돼 있고 약간 스타치기가 있기 때문에 소스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걸 하니까요. 버리지 마시고 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 이렇게 바글바글 끓고 있죠. 이제 삶아놓은 면을 후추 이렇게 많이 좀 넉넉히 갈아 넣고요. 네. 저희가 이제 따로 지금 소금 간을 많이 안 한 상태라서 이제 소금을 좀 넣으면서 파릇파릇 예쁘죠. 네, 네. 색깔이 정말 네. 예뻐요. 담을 때는 이제 위에 파미산 치즈라든지 조금 더 질이 좋은 올리브 오일 조금 조리를 해서 내시면 상쾌 식사로도 훌륭하고 담는 거는 저희가 좀 예쁘게 다시 담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요리도 완성됐습니다. 네.